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어렵게 잠이 들어도 깊게 자지 못해 낮 동안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불면증이 피곤함의 가장 큰 원인. 불면증뿐만 아니라 각종 수면장애에 시달려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수면이 장기간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한 우울증 같은 정신신경학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숙면을 취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데요. 수면장애 이제 안녕! 오늘 정보 꿀단지에서 개운하게 꿀잠 잘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성인 기준 평균 수면 시간은 약 9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1시간 정도 적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가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깨지도 않으시네요. 아, 여기는 수면 카페예요. 요새 피곤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쩍 많이 늘었어요. 잠깐 잠깐.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다양한 분들이 자주 찾아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시간 다 되셨습니다. 아, 또 깨워주기까지. 정말 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조명도 이렇게 어둡고 딱 잠자기 좋은 거 좋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개운하죠, 자면. 매일도 못 깨우고 자다 깨다가 막 이렇게 하고 좀 예민해서 잠을 못 잤는데 여기 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집에서 채우지 못한 부족한 잠을 수면 카페는 숙면 유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수면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까지 느끼는 사람들, 잠이 보약이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숙면이 필수인데요. 네. 여기 심각한 수면장애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면장애로 만성피로까지 겪었다는 김성철 씨. 옛날에는 그 코골이하고 어깨 결림이 심해서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코골이가 심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천둥치는 소리와 버금가는 코골이. 코고는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주변 가족분들도 많이 괴로워했다는데요. 아, 그럼 옆에서 못 주무시죠? 네. 이젠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우시다고요. 자세 교정을 통해서 코골이와 어깨 결림을 제가 해결하게 되었죠. 자세도 영향이 있나 봐요. 코골이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여기다 어깨 결림까지 심해 밤새 뒤척였다는 김성철 씨.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었다는데요. 숙면을 위한 첫 번째 방법, 바로 스트레칭을 통한 자세 교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이 강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면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목과 관련이 있다고요. 갑자기 여러 장의 수건을 베고 누워버리는데요. 웬 수건? 수건이 숙면에 어떤 도움을 주죠? 수건을 가지고 저에게 가장 적합한 높이를 찾아낸 후에 빼가면서 그 코골이와 어깨 결림이 이제 다 해소가 되었어요. 과거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지 못해 숙면을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수건을 두 번 접으면 높이가 약 2cm랍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베개 높이를 측정해 새로운 베개로 바꿨다는데요. 이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김성철 씨. 그런데 수건 없이 베개에 가장 적절한 높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베개의 가장 적절한 높이는 베개를 누른 상태에서 6에서 8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라면 통상적인 베개 높이보다 1에서 2cm 정도 낮은 베개를 고르시고요. 어깨가 넓고 살이 찐 체형은 1에서 2cm 정도 더 높은 베개를 골라야 합니다. 아, 체형에 잠을 따라서. 잘 자기 위해서는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한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꿀잠 자는 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뭐 불면증이나 그렇게 잠 못 이루고 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키위와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를 가져오는 박소희 주부. 음식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저만의 천연 수면제입니다. 각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수면을 유도해 꿀잠을 도와준다고요. 위에 부담이 없게 조금의 약간의 포만감만 들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너무 많은 음식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불면에서 숙면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불면증 해결하세요. 이제 수면장애 걱정은 그만! 나에게 딱 맞는 숙면 방법을 찾아 모두 꿀잠 주무세요.